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고 가까운 필리핀은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영어 선생님들도 많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그한 살, 두살 되는 아이들이 왜그 필리핀은 괜찮고 한국에서는 이상 안 될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일찍 배우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세요. 한국은 영어를 쓰는 환경이 아니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살 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근데 밖에는 영어를 쓰는 환경이에요. 그게 그 아이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아이한테. 한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있나요? 만약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렇다면 상관이 있겠지만, 한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영어를 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화상영어 하는 선생님들도, 거의 100% 아이가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도 영어를 다 가르칩니다. 왜냐면 영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다 이제 어느 일정한 시기가 돼서 이제 지나 나이가 먹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를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필리핀이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못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냥 자기 나라 말, 시베아노나 따갈로그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배우는 거에 이제 벅찼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걸 가르치는데 벅찼던 거고 아이도 그랬던 거고요. 근데 그거 이제 자기 나라 말 말고 영어를 배우기에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영어를 할수 있는 거지, 영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한국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영어를 안 써요, 진짜. 영어를 안 쓰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의지가 있다면, 집에서 충분히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어를 그 아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너무 커서 하게 되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밖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 그런 나이대라면, 충분히 집에서 영어 교육을 시켜서, 우리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인도에, 엄마하고 아이만 이렇게 두 사람만 딱 있다. 그 아이가 어떤 언어를 배울지는요, 순전히 부모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탓을 하는 주변 환경, 영어 환경, 영어든 한국어든 환경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지금 무인도에 엄마, 아이가 둘밖에 없다면, 만약 그리고 아이가 신생아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주변 환경을 탓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언어를 배울지는 엄마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여러 말을 할줄 아는 엄마다. 그러면 엄마가,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라는 건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언어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말고요. 충분히 한국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이지만 부모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영어를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그 의지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안 써도 살아가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죠. 그래서 좀 절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 거죠. 영어를 안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못 배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왜 그러냐면 시기에서 또 이런 거좀 너무 비약한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아이가 있다. 예, 그 아이는 그러면 한국말 배우겠습니까? 영어 배우겠습니까? 아빠하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태어났어요. 주변에, 예, 영어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한국말만 다 써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영어를 배울까요? 한국어를 배울까요? 거의 대부분 영어를 배우겠죠. 주변에 영어를 안 써도. 예, 결국은, 예, 집중해서 보면 결국은 엄마, 아빠에게 예, 그 아이의 언어는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너무 탓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생각을 좀 바꾸면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